손절가를 정해하고 A, B 안을 항상 계획을 잡아서 하면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나. 내년에도 이런 업종이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5배, 10배가 여기서 놓습니다. 보통. 아, 그래요? 네. 종합지수가 2300에서 2500 가고 현재 이렇게 행보, 만약에 여기서 행보한다면은 그동안에 실적이 턴되는 종목에서 많이 이렇게 종합지수 2600에서 2300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이렇게 어떤 그런 게 또 반도체가 상승했다가 또 뭐 조선주가 상승했다가 한번 오늘같이 소비주 이마트가 상승했다가 또 미용으로 상승했다가 로봇주 이렇게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용 어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래시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9% 이렇게 오르고 원택도 한 7% 그다음에 파마라 서치 같은 경우도 5% 비율 7% 자 이렇게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공부 차원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끼리끼리 업종이 여기서 이렇게 클래시스 자 매출이 계속 7천억, 1000억, 1400억, 올해 1800억. 그리고 원택 300억, 500억, 800억, 1200억. 자, 파마리 서치 1000억, 1500억, 1900억, 2500억. 와, 잘 오르네요. 예. 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초기에 무조건 따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종목이 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 종목 대부분 역사적인 신고가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초기에 따라 붙으면 수익률이 여기서 내년에도 이런 업종이 놓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5배, 10배가 여기서 놓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를 요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요걸 유심히 보고 현재 이제 미용 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내리다가 다 이렇게 지지가 되고 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약간 이 종목도 이렇게 행보듯 하다가 여기 이제는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 특성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계 하나 설치해주고 뭐 팩 납품을 계속 송금을 납품하는 업종이 다 공통점입니다. 특이하게 좀 업종 자체가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이런 종목 같은 원택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만 제지된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용 의료 같은 경우 현재 조정이 많이 왔기 때문에 잠깐 눌러줄 때 매수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오늘같이 양봉을 크게 내고 한번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지지되고 다시 좀 약간 밀려준다든지 또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실적이 좋은데 생각보다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이렇게 실적이 좋아가지고 상승하다가 네. 많이 하락. 현대차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하락. 그런데 실적이 주가가 다 실적이 턴데가 또 가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턴되면서 다음에도 실적이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될 때만은 주가가 유지되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4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하락폭이 깊게 나온 것은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비중이 한 8%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가 좀 소비가 둔화되잖아요. 네. 그럼 기아차 현대차도 누구 전기차 비중이 한 8% 되는데 또 내년에는 또 약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적이 하락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막상 3분기, 4분기 올수록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만도,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뭐 한온 이런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저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뭐 다른 자동차, 맹신산업 뭐 이런 여러 종목들이 다 하락폭이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내년에가 이제 어찌될지 궁금하잖아요. 그건 저도 좀 약간 궁금한데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고 상승이 못할 때는 그 말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자들만 좀 가지고 있어 보고 신규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확실히 지지가 되고 좀 약간의 리포트라든지 좀 봐가면서 매수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원격 의료 AI인데 이 올 들어 의료 AI 관련 종목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루닉과 뷰노가 대표적인데요. 이것도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루닉, 네. 대표적인 뷰노, 네. 급등하고 조정이 많이 왔다 그죠? 그다음에 네. JLK, 그다음에 그렉스, 네, 그다음에 한스메이드. 저는 내년에 좋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업종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항상 중간에 올랐다고 따라가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여기 거래가 죽으면서 이렇게 지지가 된 가격에서 매수, 그다음에 분호. 자, 분호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터진 고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쑥 가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최소 지지가 확인되는 거 확인하고 거래가 죽었을 때 매수도 저는 괜찮다 보여주고 내년에도 이 종목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조선주 얘기도 많은데 조선주 참 좋게 보는 것 같은데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실적이 턴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상반기 때는 상승을 많이 했는데 막상 3분기 때 실적을 발표해보니까 그 생기대치만큼 실적이 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흑자로 돌아서고 이제 조선업종은 도커가 100이라면 110, 120 정도 다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정도로 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 하나 만드는데 막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를 계속 만들고 또 고부가 같이 LPG선 이런 종목을 이렇게 이런 배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4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냥 그만 할 가능성이 많고 내년 1분기, 2분기부터는 진짜 실적이 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다음 현재 여기 혹시 물린 분들은 또 할 수 없고, 그러면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중공업처럼 이렇게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약간 위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 사면은 내년에는 여기 고점을 다 넘어갔기로 봅니다. 하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실적이 진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옛날 그치 앞에 뭐 하랑에 나서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지만은 대부분 요 앞에 고점은 정도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기존에 몰린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제가 말했던 강간 자리 또 신규 매수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업종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은행주와 보험주도 한번 차트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은행주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는 제가 상반기 때 항상 좋게 봤던 업종 중에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업종인데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서 이렇게 이자 장사를 잘해가지고 국민은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너무 영업이익이 좋다 보니까 한계에서 도입 또 이렇게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한마디 말씀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폭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신용은 하겠죠. 신용은 이렇게 상생 뭐 하면서 뭐 조금 내고 뭐 이자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추세는 당분간 은행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영업이 좋게 놉니다. 그러면은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당증까지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락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국민은행, 자, 신한지주, 예. 메리츠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 대부분 가다가 빠졌다 위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행보 약간 배당까지는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보험 주식도 현재 보면은 각 회사들만은 회사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적은 좋게 노는데 그래도 보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밀리고 하나생명도 가다가 밀리고 손해보험 대부분 이렇게 이유는 금리가 인하 쪽으로 가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혹시 보유는 매수는 좀 하지 매수는 좀 보류를 하고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더 배당까지 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12월까지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섹터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격화로 정유주가 또 주목을 받고 워런 버핏은 또 정유주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유주는 S월드 있고 각 업종마다 좀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 중국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원유에 또 정제 마진이 어떻고 굉장히 난해한 경우인데 만약 S월드 같은 경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해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고점에 물린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원래 배당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항상 오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흥규수 좀 보겠습니다. 흥구 정유주 중에서 기름값이 오르면은 이렇게 많이 오르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자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하고 놔야 됩니다. 기름값이 100달러 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종목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고점에서는 매도는 하기도 하고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이렇게 크게 물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다 오르기 전 가격에 원위치합니다. 이유는 여기 보면은 이 회사가 기업이 거의 매년 보면 영업이 또 단기 순이 보면은 60억, 100억, 110억, 120억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시총이 뭐 두 배, 세 배 늘어났다가 또 다시 원위치. 네. 늘어났다가 원위치. 그래서 개인들은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서는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 기다리면 또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로봇주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로봇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로봇주 같은 경우는 두산 로봇 이렇게 신규 등록 항상 신규 등록주는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신규 등록주는 제가 안 하는 섹터가 하나인데 보통 등록하고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록했다가 하락했다가 여 부분에서 회사는 실적은 괜찮은데 앞으로 턴되는데 앞으로 좋아지는 업종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간 외국인 매수를 많이 해서 로봇주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산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도 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레인보우 같은 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하고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하고 그래야 터지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수는 이렇게 지지될 때 행보가 좀 지지되고 거래량이 죽을 때 매수. 자, 저는 내년에도 로봇주 좋게 봅니다. 그럼 결국 타점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은 따라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좀 행보하다가 거래가 죽을 때 매수. 두산 로봇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지지가 되고 요 부분에 매수.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내가 종목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지되고 거래가 죽을 때 매수. 로봇주도 내년에도 신고가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위로 이렇게 이런 종목도 이렇게 갈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AI주도 올해 많이 올랐다가 변동성이 컸잖아요. 올해 AI 뭐 2차전지 또 로봇주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역사적인 신고가에서는 많이 상승하고 거기서 5배, 10배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고점을 한번 찍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시세는 그렇게 크게는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특히 AI 쪽에서는 아직도 로봇주라든지 또 의료 AI 실적이 확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아, 요즘 요 섹터는. 예. 실적이 안 나와서. 예, 맞습니다. 예, 안 하는 게 맞지. 엠노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이 인수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좀 약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꼭 한다면은, 예, 꼭 한다면은, 최단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이런 경우는 오르기 전 가격이 와서 거래가 죽는 지지가 되고 확인하고 약간 비싸서 사는 이런 정도 매매하면 되지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면 아참 물린 폭이 크게 손실을 날 수 있습니다. 예. 로봇이 AI보다는 그래도 조금 실적이 낮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로봇은 현재 계속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는 게 맞죠. 아.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 변압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내년에 굉장히 제일 좋게 보는 업종이 변압기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력주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종목이 이렇게 시세를 주고 끊기면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자, 현대일렉트릭 자, 이런 종목을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익산이 신고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 종목 역시 이렇게 기업 개요 들어가면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내년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역사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돌파가 논다면은 어디까지 갈지가 모르,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호성중공업. 예. 자,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신고점 돌파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여준 업종입니다. 예. 제가 이 종목들은 제 앞에서 말씀 몇 번 드렸던 업종입니다. 예. 그러면요 대표님 지수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매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이 말의 뜻이 우선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지수가 하락하면은 실적이 안 좋은 업종 종목은 지수보다 하락폭이 두 배 세 배 팍팍 늘어납니다. 그럼 제가 아니야 저는 투자 보니까 종목 이렇게 보통 매수회가 있는 종목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재롱전기 또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은 실제 계속 매출과 영업이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이런 종목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은 지수가 만약에 하락이 나와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보유자들을 가지고 있고 또 혹시 밀리면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다면은 가지고 있는 주주도 불안하기 때문에 손절 매도를 해피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좀 길게 매수하는 종목은 실적적으로 항상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만 지수가 많이 하락하더라도 손절이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계속 유념이 봐야 되는 것이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그 혹시 내년에 이 섹터가 주도주가 될 거다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 그다음에 전력주 변압기 종목, 또 이 종목 두 개 세트 정도는 또 좋아진다 보고 또 하나 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이 업종을 좀 좋게 봅니다. 다이 업종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뭐 적자 뭐 현상 유지 이렇게 하다가 한국 타이어, 자, 넥슨 타이어, 금호 타이어 다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같이 실적이 턴될 때는 많이 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종목 실적이 좋아지면 이 회사가 갑자기 장사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업종 길이가 상승할 때는 장사가 영업이 좋아질 때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눌러줄 때 예, 그러면은 내년에만 진짜 실적이 턴된다면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은 업종을 저는 다이 업종도 저는 괜찮게 보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미용과 전력주와 타이어. 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거의 끝에 마무리 질문인데요. 네. 대장님 혹시 지금 한 1억 정도 유입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항상 현금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고 코덱스 레버리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실적이 턴되는 종목 특히 신고가 임박에서 실적이 턴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혹시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의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전쟁 하다 보면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또 우리가 뭐 하면은 플랜 A 또 안 됐을 땐 플랜 B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도 내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을 한국 금호 타이어 이 종목을 내가 분석해서 사고 싶다면은 플랜 A, 플랜 B를 반드시 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그런 생각 없이 매수 또 지지가 깨지는데 그냥 멍하게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20% 30% 50% 손실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인들도 금호 타이어 실적이 어떻게 되니까 이기는 깰 가능성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턴되니까. 혹시 깨면은 손절. 자, 목표가는 뭐 20% 30% 이렇게 A안, B안. 쉽게 말하면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도 이렇게 A, B 안을 항상 계획을 잡아서 하면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자 대입장 김효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